귀여워. 이렇게 다리 짧고 막 그래가지고 헐렁해서 몰캉몰캉한 느낌이 헤드에 몰빵한 것 같아요. 아우 막 약간 그 좀 징그럽긴 해요. 와, 젖맥이네 보드 아니네.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죽을.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베놈과 관련된 피규어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먼저 준비한 이 친구는 유니온 크리에이티브에서 나온 베놈과 핫토이에서 나온 카니지와 색깔만 비슷한 베놈풀 되겠습니다. 베놈풀은 지금 비닐을 안 벗긴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베놈풀이 하나 있어요. 요 친구는 글로리 먼데이에서 하나를 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또 이렇게 협찬해주셨는데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 누구 거? 여러분 거! 박수! 제가 가지고 있는 베놈풀로 리뷰를 하고 깔끔한 새거의 이 베놈풀은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선물 받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먼저 오늘 베놈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토이 VGM35입니다. 비디오 게임 마스터피스 35번이고요. 오늘 리뷰할 것도 스페셜 에디션, 그리고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것도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스페셜 에디션은 50만원, 일반판은 40만원대 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놈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베놈이 그 심비오트를 이렇게 조금 떠덕떠덕 해갖고 더 최강자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코믹스 버전의 베놈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베놈풀이 심비오트 숙주를 살짝 이렇게 좀 걸치고 있는 느낌이라면, 비디오 게임에 나온 이 베놈풀은 베놈이 그냥 데드풀 옷만 입은 느낌인 것 같아요.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코믹스 버전의 베놈풀은 등치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컨테스트 오브 챔피언스에 나온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뭐 기괴스럽게 생겼죠? 박스도 굉장히 이 정렬적인 레드에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박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6분의 1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스가 큰 거는 덩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겠죠? 아 어마무시하게 덩치가 크다라는 걸 딱 봤을 때도 알 수가 있고요. 와 무거운,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정신 차려. 상체가 좀 크다라는 느낌이 들고 하체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짧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재질이 뭔가 좀 달라요. 일반적인 짱짱한 느낌의 수트가 아니고 수축 고무? 그런 느낌의 질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 관절에 막 수트로 짱짱하게 쌓인 게 아니고 헐렁해서 몰캉몰캉한 느낌이 우리가 원래 알던 피규어들이랑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관절은 라쳇 관절로 되어 있고, 크기 비교를 위해서 6분의 1 스케일들 중에 좀 큰 친구로 한번 비교해볼게요. 테노스랑 뭐 요정도 크기 차이고, 헐크랑은 뭐 요정도 크기 차이. 헐크가 제일 크고 타노스가 요정도 크기, 베놈풀은 조금 더 아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드를 요렇게 조금 큰 친구들은 넣어주는 친구가 있고 안 넣어주는 친구가 있어요. 타노스는 스탠드가 있었고 헐크는 스탠드가 없었는데 요 친구도 스탠드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들어가 이제 수고했어. 아유 배틀 데미지 버전 이제 곧 나온다는데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헤드가 하나 더 들었어요. 요게 스페셜 에디션과 일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눈알이 분할이 되네요, 이게. 원래 데드풀이랑 스파이더맨이 이 눈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눈 파츠가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죠,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이 친구도 눈알은 빠지는 느낌인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막 부정교합이 엄청 심합니다. 이 교정 시계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에 입을 벌리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고 눈 파츠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한 쌍이 더 들어서 눈알 한 쌍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서 엄청 잘 떨어뜨리네. 이렇게 꽂으면 눈을 뜬 눈과 약간 찡그리는 느낌, 코믹한 버전? 약간의 이렇게 인상을 이런 느낌의 표정을 할 수가 있고 다소 좀 심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혀가 없기 때문이죠. 베놈 하면 혀 아니겠습니까? 아, 촉수인가? 아무튼 혀가 한 쌍이 더 들어있습니다. 뭔가 또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방향이 조금 다른 느낌. 이것까지 한 쌍씩 더 넣어준 느낌인데요. 안쪽이 잘 안 보여가지고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꽂으면 어떻습니까? 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의 혀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꽂아볼게요. 요거는 어떤 느낌인지.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요런 느낌의 혀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똑같긴 한 것 같은데 눈 파츠도 두 개가 들었고 혀 파츠도 두 개가 들었다라는 거 여기 눈까지 합치면 눈은 총 세 쌍이네요. 요거도 한번 바꿔 껴볼까요? 아까 헐크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좀 작은 느낌이 좀 있죠. 좀 뭔가 씩 웃는 느낌의 게임 버전 데드풀이네요. 근육을 감싸는 느낌의 허리띠와 이렇게 어깨띠가 되어 있고 데드풀 마크가 들어가 있는 띠를 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쪽에도 이런 포켓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 포켓들은 다 일체형입니다. 느낌은 플라스틱이에요. 천재질로 해서 뭔가 디테일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팔이랑 다리 쪽에 조금 더 특이하게 족쇄라고 해야 될까요? 족쇄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손이 진짜 핫토이에서 자라는 핏줄 느낌들도 잘 살렸고 특히나 요 손톱이 아 까만색 손톱이 네일아트 제대로 받은 듯한 느낌의 이 손톱인데 지금 만져보니까 일체형으로 손을 만들어서 손은 빨간색, 손톱은 까만색으로 칠한 게 아니고 심은 거예요. 파츠가 빠지는 느낌입니다. 약간의 손접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헐렁헐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부러 빼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파츠는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펼치고 있는 손 한 쌍이 있고요. 칼을 잡는 손이겠죠. 아마 장검이 하나 한 쌍으로 들어있는 느낌인데 노멀하게 주먹진 손이 또 한 쌍이 들어가 있고요. 아, 요거는 각각 다르네요. 왼손이 두 개가 더 들었는데 권총을 잡는 총을 잡는 손이 한 개가 있고 게임에서 이런 포즈를 하나 봐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 손까지 해서 손은 세 쌍 플러스 두 개 해서 여덟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약간 징그럽습니다. 이 핸드폰이 너무 큽니다. 보시면 이렇게 뒤에 데드풀 마크와 함께 가운데 카메라가 있는 거 보니까 옵티머스 기종 느낌인데 옛날 카메라, 옛날 핸드폰. 핸드폰 6분의 1 스케일인데 너무 커요. 요거 한번 크기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4분의 1 쿼터 스케일의 스파이더맨 핸드폰을 보여드리면 크기는 요 정도 차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6분의 1 스케일 어드밴스드 버전의 스파이더맨 핸드폰을 비교하면 사이즈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쿼터 스케일보다도 큰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총도 너무 큽니다. 이거 약간 제가 손이 크긴 하지만 내 손에도 맞지 않나요? 이 정도 크기의 권총이 있습니다. 6분의 1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당한 크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분의 1 스케일 총을 가져왔어요. 차이가 엄청나죠. 사실 이게 같은 6분의 1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3분의 1 사이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당연히 탄창도 빠지고 이 친구는 뒤로 와 여기에 총알이 들어가 있는 느낌 여기서 탄창을 빼주면 이렇게 와, 조금 크기 때문에 여기 안에 몇 발 들어가는지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디테일합니다. 헤드 다시 바꿀게요. 그래도 혀가 낼름해줘야 또 데드풀 또 그 느낌이 있지. 아, 이 뒤에 막 혀 빠진 김에 다른 파츠처럼 아 약간 웃음밖에 안 나와. 뒤태도 뭔가 귀여워. 이게 다리 짧고 막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 비복근 자체가 굉장히 막 빵빵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움푹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이렇게 무릎을 구부릴 때 이렇게 허벅지 뒤랑 더 구부려지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겉보기에는 예쁘다가 관절을 움직일 때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이런 느낌으로 꽤나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오 쌍칼이 들었고 와 엄청 깁니다. 촉수가 또 한 쌍이 들었고 이거는 이펙트 파츠인가요?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가 살짝 떨어져 있긴 하네요. 여기는 순접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칼을 열었을 때는 연질, 휘어지는 부분, 다이캐스트가 아니라는 거 칼이 제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좀 큰 느낌은 좀 있죠. 여기에 바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뒤에 이런 식의 칼 장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촉수 이거 제가 게임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 리뷰한다고 검색을 해봤는데 촉수 공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필살기 할 때 상대편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붙잡아 이걸로 그래가지고 이걸로 전화를 받으면서 총으로 쏘더라고. 세 개를 동시에 쓰더라고요. 한 쌍이 들어가 있고 길이가 달라요. 이 친구도 그냥 꽂아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그럼 어디 꽂느냐. 등 쪽에 여기, 여기 이게 스탬플러 지금 박힌 부분 쪽에 약간의 공간들이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런데. 네 군데가 있어요. 요거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뽑아주면 구멍이 네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꽂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오, 아, 에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가 약간 흡착되는 느낌이 딱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너무 길잖아, 이거. 구부려집니다. 와, 구부려져요. 와, 이런 부분들 너무 멋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건 구멍은 4개 뚫었는데 2개밖에 안 나와요. 게임 자체에 혹시나 2개가 맥시멈이었다면 인정. 혹시나 게임 하셨던 분들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칼집까지 올려주면 이런 느낌까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라쳇 느낌 너무 좋죠? 네, 소프트하게 막 움직여집니다. 앞으로 구부리는 것까지 해보고 허리도 꽤나 돌아가고 구부려지고 펴지고
오오오. 상하체가 일체형이 아니고 분리형이에요. 공중에 이렇게 떠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거의 검지가 들어갈 정도로의 유격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상하체가 분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되고. 자, 베놈입니다. 코믹스 버전의 베놈입니다. 제가 이거 구입해놓은 지는 꽤나 오래됐었어요. 박스 자체가 넓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다소 좀 생소한 회사입니다. 유니온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인데 그래도 다행히 마블 라이센스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또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고요.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액션 피규어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막 무거운 스태츄도 아니고 소프트 비닐 재질이에요. 만졌을 때 그런 느낌은 조금 덜할 것 같아요. 한번 느껴볼까요? 제가 너무 가벼운 거를 생각해서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게가 있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오 좋은데요? 조형 자체가 훌륭합니다. 이봐. 안에 표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첫인상은 만족을 하고요. 파츠는 헤드 하나랑 요거 본체 하나밖에 들지 않았어요. 쪼그려 앉은 자세에 왼팔을 들고 있는 베놈입니다. 빨갛게 나온 이 혀 안쪽에 조금 다소 징그러울 수는 있지만 요런 입천장이랑 바닥 요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완전 까만색은 아니고 톤이 조금 섞여 있기는 해요. 등 쪽으로 봤을 때 도색마감은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고등학생 들 중에 이제 그림 좀 칠하는 애들이 좀 칠한 느낌. 예전에 스파이더맨 1:1 사이즈 네카 생각나네요. 근데 그 네카보다는 훨씬 도색 마감이 좋기는 합니다. 헤드에 몰빵한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한 7점, 헤드는 10점 만점에 9점. 약장수 아닙니다. 두 발과 한 팔로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움직여지는 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20만 원대에 제가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가격 대비, 크기 대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떠실지 판단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요. 상체와 하체의 파츠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이 선 자체가 조금 보이기는 해요. 갈비뼈 쪽으로 해서 식스팩 쪽으로 해서 이 등 쪽 조금 보이긴 합니다. 헤드를 또 하나 더 들었으니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믹스 버전의 노란 머리 에디 브룩의 심비오트를 입고 있는 이런 과정, 흡수되는 이 과정 표현을 해줬고 혀가 굉장히 길게 내려와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파란색 돌기로 교체를 하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괜찮다. 아우 막 약간 그 좀 징그럽긴 해요. 혀랑 그런 턱이 열리면서 조금 막 이렇게 내려가 있는 헬발랄하는 이런 느낌이긴 한데 코믹스 버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좀 전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의 에디 브룩은 조금 어색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디 브룩은 토비 맥과이어 시절에 블랙 스파이더맨이랑 그렇게 했었던 그때 에디 브룩 그분이랑 톰 하디가 생각이 납니다. 아, 코믹스도 조금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코믹스를 안 보는지 여러분들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나요? 영화 자체에서 코믹스의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일부러 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베놈풀과 베놈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우디 애럴슨 또 팬이기 때문에 카니지가 나오면 여러분께 또 한번 보여드린다라는 약속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텐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 선물 받으실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신 시청 소감 댓글 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기본으로 된 상태에서 댓글 캡처하신 걸 아래에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캡처본만 보내시면 안 되고 본인의 이름, 연락처, 선물 받으실 주소까지 함께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뽑아서 공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까지 보내주신 글로리 먼데이 관계자 여러분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